5번 실패. 스콱! 2번 시연. 3번 깨끗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1급수 아이돌만 모시는 청정 아이돌 퀴즈쇼 바람의 딸들! 야! 야! 프리스틴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프리스틴은 그 어떤 바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오! 저희는 이 기세를 몰아서 2부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2부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 세이프 코리아입니다. 와, 코리아! 세이프, 무슨 뜻이죠? 안전하다. 세이프 발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꾸 발음... 세이프, 세이프. 세이프,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강원도 대관령의 바람을 공수해와서 쏴드렸었는데 2부에서는 좀 제작비를 더 드려서 해외에서 가져왔어요. 뉴질랜드 카드오나 지역에 청정 바람을 쏴드리니까 마음 놓고 정답, 오답을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문제, 유해 물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자, 어떤 고민이 제일 클지 보기를 듣고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마스크가 필수품이 돼버린 미세먼지 문제. 미세먼지. 자, 2번, 사만사온이 사라져버린 기후이상 변화. 3번, 안전한지 알 수 없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유해물질. 맞아, 저거. 진짜. 4번,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이 뿜는 매연. 5번, 종종 녹색으로 변해버리는 강물. 와. 6번,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아빠의 똥방귀. 아, 위험하다. 제일 위험하다.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인지, 큰 고민부터 제일 작은 고민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유정! 자, 유정 씨가 가장 먼저 도전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요새 걱정이긴 한데 네. 아마 이렇게 뽑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1, 3, 4, 2, 5, 6입니다. 1, 3, 4, 2, 5, 6. 어, 우와! 실패합니다. 시연 계속 가요. 네, 가면 돼요. 자, 시연이 프리스틴에서 첫 번째로 도전합니다. 3. 가습기 살균제 유해 물질, 기상 이후 변화,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실패. 네. 제가 걱정하는 순으로 썼는데요. 네, 루아가 걱정하는 순서대로. 네. 1번은 미세먼지, 두 번째는 가습기 살균제 같은 유해 물질, 네. 세 번째는 4번 자동차 매연이고요. 자동차 매연. 네 번째는 녹색으로 변한 강물. 강물. 기상 이후 변화, 그리고 마지막은 아빠의 똥방귀가 아닐까. 여섯 번째가 아빠의 똥방귀. 루아 정답입니다. 루아가 걱정을 많이 했나 보네. 원래 실은 이 2번이랑 5번의 순서가 헷갈렸거든요. 네, 유정 언니가 틀려줘가지고 맞췄어요. 우리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여자 아이돌은 방귀를 안 끼죠? 낍니다. 시현 씨는 껴요? 나머지는 다 안 끼고 시현 씨만 끼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그런가 봐요. 시현 씨는 좀 뭐 일단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편이에요? 아,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노래도? 진짜야. 1위를 즐겨본 우리 시현 씨였고요. SNS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미세먼지와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미세먼지 관련 문제고요. 제가 문제를 다 봤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낮다. 그래서 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친환경 자동차 타기. 안 나가요? 네. 서운하네. 2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아니,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간다 이거죠? 안 나간다 이거. 아니야, 확실해요. 네, 갑니다. 그냥 가요, 저 가요. 3번, 주방 후드, 에어컨
진공청소기, 이런 가전제품 필터를 자주 청소하기. 필터는 맞는 것 같다. 4번,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유정! 유정! 유정 정답!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실패! 실패! 시험! 시험! 5번! 실패! 확! 또 없어요? 1번부터 4번 도전할 사람 없어요? 시험! 시험! 2번! 2번 뭐죠? 실패! 다 맞는 말인데? 시연! 시연! 1번! 1번 뭐죠? 기억 안 나요. 시연! 시연! 뭐였지? 3번! 3번 뭐죠? 기억 안 나요. 실패! 자, 5번 갑니다. 요리할 때 네. 주로 구이나 튀김으로 조리하기. 5번! 5번! 요리식 구이 튀김으로 조리하기! 생활 주변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조리할 때 구이나 튀김보다는 쪄서 먹는 거, 오. 삶아서 먹는 게 훨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좋다고 하니까 미세먼지 줄여서 대한민국의 맑은 하늘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어떨까요? 세 번째 문제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위키미키 프리스틴이 직접 평소에 하는 생활 습관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재활용품별로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대충 넣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위키미키와 프리스틴이 저기 준비된 콜라를 직접 분리배출을 저 통에다가 하고 마이크 앞에 얼굴을 대주시면 됩니다. 프리스틴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저 이거 잘해요. 왜 시원해요? 아니 우리 아이돌은 방귀도 안 끼고 트림도 안 하지 않나요? 둘 다 합니다. 네. 시원 씨만 아 트림은 해요? 네, 둘 다 합니다. 어우 시원하게. 자, 앞에 보시면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백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겠지? 거겠지. 침을 너무 콜라가 마시고 싶어요? 방송 중에 침 흘리면 안 됩니다. 휴지 좀 주세요. 아니, 뜯고? 여기까지 다 뜯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잠깐만요, 그거 좀 밟았죠? 플라스틱! 아무리 탄산음료를 마셔도 트림을 하지 않는 우리 위키미키. 그럼요. 와, 맛있다. 바이오계의 요정. 자, 일단 먼저 비닐을 제거하고 있어요. 이거 또 다 접어서 너무 많이 먹었어, 한 번에. 페트병 밟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캔만 밟고. 저희는 루아 말대로 페트병 한번 밟지 않아 보도록 할게요. 난 밟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한번 저쪽은 밟았으니까 우리 한번 밟지 알아보자. 그래요. 결과 발표해 주세요. 실패. 정답입니다. 압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문제의 관건이었었는데 압착을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부피를 줄여서 분리배출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발 수고했어. 마지막 문제. 우리 1부에서 마지막 문제 어떤 찬스가 있었죠? 팬분들에게 도움을 청했었죠. 맞습니다. 팬 찬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엔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 세계 수질 지수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8위에 올라 있어요. 와, 이게 높은 편이죠. 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돗물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의 수돗물 이름은? 아는 알면 시연? 시연입니다. 아리수요. 맞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닌가 보네. 지금부터 부산, 인천, 광주, 안산, 울진, 상주, 부천, 남양주 그리고 평택의 수돗물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마이크 앞으로 가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10점씩 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검색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바로 10점씩 드립니다. 재밌게 외쳐. 유성! 부산 순수 광주 빛 여울수. 부산 순수 실패. 와 이거 알려주세요. 지역별 수돗물 이름이에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나영이 도전합니다. 나영. 인천 미추홀 미추홀 찬물. 미추홀 찬물. 미추홀 찬물 정답. 루아. 부산 순수 365. 정답입니다. 나영 안산 상록수. 안산 상록수 정답. 남양주 다산수. 남양주 다산수. 부천 하나. 정답. 나영. 부천 물사랑. 부천 물사랑 정답. 워터러브. 유정. 유정. 안산 상록수. 루아야 루아야. 안산 상록수입니다. 안산 상록수입니다. 마이너스 10점. 루아. 마이너스 10점. 울진 보배수. 울진 보배수 정답. 오케이. 거창 있어. 거창? 오케이. 유정! 어딨어? 남양주! 남양주 다 실패! 아까 했어요. 했습니까? 네. 언제 다 하셨습니까? 상주 평택 이곳은? 평택! 평택 슈퍼워터! 평택 슈퍼워터 정답! 슈퍼워터! 여러분! 슈퍼워터! 인천! 평택 슈퍼워터 정답! 인천, 부천! 상주 하나 나왔습니다. 아, 상주. 상주 하나 나왔습니다. 상주 상그리아. 상주 상그리아 정답. 오케이. 상주 상그리아 정답. 오케이. 감사해요 여러분. 잘했어. 이브 이겼어 이브. 끝났어요. 끝난가 봐. 끝났어요 여러분. 하이. 우리 위키. 끝났어요. 졌어.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패 당했대요. 6번 문제에서. 싹쓸이를 해가면서 프리스틴이 세이프 코리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바람의 딸들 지금까지 함께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100% 안심하면서 사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